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 잔일림입니다. 한솔데이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잔이님, BSV의 해시레이트 최근 들어선 0에 수렴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도 BSV의 블록체인이 안전할까요? 해시율이 극히 낮은 상태라서 외부의 공격으로 BSV의 블록체인이 파괴될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일단 답변을 드렸고, 자세한 거는 이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까요? 해시율이 어떤지. 네, 해시율이 요 BTC, BCH 이거 따지고 보니까 코인데스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해시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그럼 BSV의 해시가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BSV의 절대적인 해시량이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러냐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그럴 거예요. It's currently 46.44%가 more profitable. 예, 비트코인에서 마인하는 게 훨씬 그러니까 BSV보다 비트코인에서 채굴하는 게 46.4%나 더 수익률이 좋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SHA-256을 사용하는 마이너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비트콩 쪽 가서 채굴을 하겠죠? BCH 기준으로 봤을 때는 0.3%. 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가격이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해시율이 모자라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51% 공격. 자, 그래서 51% 공격이 얼마나 허상인지 그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백서에도 나와 있지만 51%를 점유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51%를 점유하면은 여러분 뭐가 가능할까요? 새로운 코인 발행.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규칙 또는 프로토콜. 자, 1번, 2번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3번과 4번 정도입니다. 근데 같은 얘기예요. 3번과 4번은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51%를 이제 독점하면,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 1번과 2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싶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1번이든 2번이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체인의 길이라든가 프루프 오브 워크 같은 걸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인밸리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더리움 트랜잭션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아예 트랜잭션이 형태 포맷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형식 오류입니다. 형식 오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용 오류. 형식과 내용 관점에서 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단독으로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트랜잭션 데이터를 다른 누구의 협업 없이 단독 검증을 통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51%를 독점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아예 무효 처리가 되니까 그냥 걸러지는 거죠. 자, 남아있는 부분은 뭐다? 이중지불. 똑같은 거죠. 순서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자, 트랜잭션 순서를 바꾸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51%가 넘어가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보다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지불도 아무거나 자기 이중지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1%를 독점한 그 노드 네트워크 본인의 트랜잭션, 본인의 과거에 전송했던 트랜잭션을 다시 취소하고 그 UTXO를, 이 UTXO가 요 A가 A라는 UTXO가 B라는 아웃풋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C라는 아웃풋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요걸로. 딸랑 자기가 지불했던 그 돈을 다시 빼오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도 이것도 거의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자, 이중지불을 어떻게 막는지 제가 이제 작성한 블로그 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노드 네트워크가 하는 일은 나머지는 다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러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중지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동일한 트랜잭션이고 형식과 내용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두 가지 트랜잭션이 서로 내가 먼저야 라고 하는 싸우는 거예요. 즉 A라는 코인이 어드레스 가로 갔어요. 얘는 A라는 코인이 어드레스
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트랜잭션도 요 트랜잭션도 그 트랜잭션 자체만 봤을 때는 유효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코인이 서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맥락을 묶어서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무효화가 되고 하나는 유효가 돼야 돼요. 자, 그때 어떻게 한다? First seen rule을 적용해요. 네트워크에서 먼저 발견된 트랜잭션을 승인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뭐와 유사하냐면 지구상에 이렇게 노드들이 있습니다. 노드들이 있는데 분포가 돼 있죠. 그런데 아주 그 간발의 차로 벼락이 내려쳐요. A지역과 B지역에 벼락이 쭉 내려쳐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관측소가 있죠. 근데 빛은 거의 빛의 속도니까 거의 동시에 딱 됐을 때 시각적으로 관측되는 시간은 거의 다 비슷한데 자 소리, 이 천둥 소리가 전파되는 거는 소리의 속도는 좀 상대적으로 느리니까 요 빨간 노드들은 A로부터, 벼락 A로부터 발생된 천둥 소리를 더 먼저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관측지역 여기는 B로부터 발생된 천둥 소리를 더 먼저 듣는 지역이 돼요. 자, 이와 유사하게 각 노드들이 브로드캐스팅을 할 때 이 전세계에 퍼져져 있는 이 노드 네트워크의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트랜잭션이 내 대해서 나는 B를 먼저 발견했어 트랜잭션을 나는 A를 먼저 발견했어 라고 하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돼요. 그 사건의 발생 순서가 어떤 거는 A, B 이렇게 이 순서를 보는 건 빨간색 그룹 B가 먼저 빡 A 이렇게 된 게 이제 회색 그룹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A와 B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사용자 앨리스와 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앨리스와 밥은 누구냐면 부부예요. 앨리스와 밥은 부부고요. 그래서 같은 지갑을 공유를 합니다. 자, 원래 이중지불은 악의적인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표로 이중지불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중지불을 해결한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불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이중지불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그러면 이중지불이 언제 발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악의적인 사용자가 악의적인 플레이어가 없는데 이중지불은 언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지불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이중지불 하면 이중지불 시도한 사람이 손해라는 걸 알아요.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득이 없거나. 근데 왜 이중지불이 생기냐면 그냥 소프트웨어 버그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래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QA라든가 검증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어떤 버그가 있을 때 의도치 않게 이중지불이 시도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앨리스와 밥이 부부예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 원렛을 그냥 공유하는 거죠. 부부가 경제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앨리스가 출장기에서 이제 밥과 앨리스가 서로 다른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동시에 결제를 해요. 그래서 앨리스는 스타벅스에서 결제를 하고 밥은 ABC마트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자 앨리스의 이제 앨리스의 트랜잭션은 스타벅스에서 지갑에서 이제 이건 지폐 이게 만 코인 만 사토시짜리 5천 사토시짜리 8천 사토시짜리 이게 하나의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지폐를 꺼내서 우리가 지갑에 있는 지폐면 그냥 꺼내서 주면 되죠. 그리고 지갑에 있는 물리적인 지폐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더블 스펜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디지털 월렛은 이게 더블 스펜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앨리스가 이걸 사용해서 이 돈을 스타벅스한테 주는 거예요. 줄 때 어떻게 주냐면 요 하나가 요게 2,000 사토시는 스타벅스로 가고 잔금 8,000은 다시 자기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만 사토시가 2,000은 스타벅스로 8,000은 자기한테 하나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죠. 요게 바로 트랜잭션이고 요 트랜잭션을 어떻게 기술한다? 원래가 인풋 변경된 게 아웃풋. 그래서 변경된 코인이 하나의 코인이 들어가서 두 개의 코인으로 찢어져요. 찢어졌는데 요 녀석의 주인은 스타벅스, 요 녀석의 주인은 잔돈이니까 다시 앨리스와 밥의 지갑으로. 자, 이게 앨리스의 트랜잭션이고 비트코인 로우 트랜잭션의 핵심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다? 앨리스가 스타벅스에서 딱 결제를 하는 순간에 남편인 밥도 똑같은 동전을 써버린 거야. 그래서 똑같이 밥은 ABC 마트에 이제는 이 만이 내서 1500 사토시 그리고 8500원 다시 돌려오니.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다? 이 트랜잭션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만 사토시라고 하는 게, 그죠? 자, 이 두 트랜잭션이 이제 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에서는 이중 기부를 보는 겁니다. 이 녀석이 동일한 인풋이 이 트랜잭션에서는 얘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얘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죠, 얘랑 얘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트랜잭션이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 노드 네트워크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노드 마이너 네트워크가 이때 투표를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 자, 손 뜹시다. 어느 트랜잭션을 먼저 발견했나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데, 그때 투표를 아무나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투표가 어뷰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표 용지가 있어야 돼요. 그 투표 용지가 뭐다? 그게 바로 블럭이다. 자, 블럭으로 투표를 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이른바 투표를 했는데 의견이 갈린 케이스예요. 이렇게. 나는 A를 먼저 봤어. 나는 B를 먼저 봤어. 그래서 두 번의 라운드까지는 타이를 이뤘죠. 근데 세 번째 라운드에서 한 표를 더 먹었어요. A쪽이. 그래서 아, A가 결국은 트랜잭션이 더 빨랐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이렇게 A, B, C로 군이 나눠졌는데 B는 뭐다? B는 아예 형식적으로 오류가 된 거다. 그래서 얘는 그냥 비트코인이 아니다 라고 해서 얘는 걸러버리면 되는 거고요. 얘랑 얘 중에서는 C가 더 우위를 점유해서 이제 얘가 롱리스트 체인이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인정이 되고 하나는 이중 지불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ABC 마트랑 스타벅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채굴될 때까지 10분이나 내지는 20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냥 읽는 게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A그룹은 앨리스 트랜잭션만 포함시킨 블록 작업을 진행하고요. B그룹은 밥의 트랜잭션만 포함시킨 블록 작업을 진행을 해요. 자, 그런데 A그룹 대 B그룹의 이 CPU 동원량의 비율이 만약에 45대 55 비율이라면, 즉 B그룹이 약간 많아요. 상대적으로 10%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B그룹이 이제 채굴에 먼저 채굴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가능성 자체는. 자, 그래서 완전 동시에 발생했다, 이벤트가. 완전히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더 이제 CPU 자원이 많으냐에 따라서 약간의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데, 반면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CPU 파워는 B그룹이 조금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전지적인 어떤 그 신의 관점에서, 자, 미세하게나마 A가 앨리스의 트랜잭션이 한 0.01초 정도 먼저 브로드캐스트가 되기 시작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또 앨리스 트랜잭션이 승인될 수도 있어요. 이쪽이 이제 더 많은, A가 더 많은, A그룹이 사실 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작업 증명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으로 먼저 발생한 거에 트랜잭션이 승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first seen rule, 그러니까 first created rule이 아니라 first seen rule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적으로는 제일 최초에 생성된 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 네트워크에서 그 어떤 최초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누구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네트워크상에서는 객관적으로 그거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견된 시간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영화 황사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최고된 게 결국은 빨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 안 났을 때는.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앨리스와 커피와 밥의 배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여러분들 암호화폐 코인 전송해 본 적 있지만, 막 그런 분들은 막 심할 경우에는 몇 시간씩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많죠. 자, 그런데 앨리스와 밥은 어떨까요? 뭐 한 10분, 20분 기다리면 될까요? 1시간? 정답은 어떻다? 둘 다 전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와 ABC 마트는 이 노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큰 이 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플로드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노드 스스로가 이런 상황을 몇 초 만에 인지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분이 발생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되었든 간에 이중 지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모두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첫째, 스타벅스, ABC 마트 모두 기존 결제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사토 씨가 이중 지불 처리가 됐잖아요. 이중 지불 이제 그 워닝이 떴잖아요. 그러면 이 돈 우리가 안 받은 걸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앨리스와 밥은 각자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가 공유하고 있던 월렛으로 결제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공동 월렛이 아니라 자기 개인 비트코인 지갑을 새로 열어서 그걸 통해서 결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종이 날 일이 없겠죠. 자, 결제를 하고 스타벅스와 ABC 마트의 노드는 각각 재결제한 트랜잭션에 대한 이중 지불을 모니터링을 해요. 이제 보통은 이것도 한 1, 2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한 1, 2초 정도의 그 속도 차이가 나면 거의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이제 지구상의 거의 모든 노드들이 하나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가 되기 때문에 몇 초만 기다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초가 이중 지불 시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스타벅스와 ABC 마트는 두 번째 결제 대금을 승인 처리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준다던가 이제 물건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영수증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앨리스와 밥은 매장을 나가서 그냥 길을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와 ABC 마트는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어떤 아까 그 이중 지불됐던 트랜잭션 중에 어떤 게 처리가 되는지. 자, 만약에 앨리스 트랜잭션이 표결에서 채택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한다? 스타벅스는 앨리스한테 그 아까 2000 사토시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스타벅스가 그거 다시 먹겠습니까? 그냥 정직하게 돌려주면 되는 거고요. ABC 마트는 어떻게 됐죠? 처음 받았던 어쨌든 그게 취소됐으니까 아무런 추가 작업도 할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우연찮게 거의 동시에 이중 지불이 발생했을 때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자, 51% 공격과 관련된 게 이 내용입니다. 자, 확연한 시간 차이로 이중 지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확연한 시간 차이로 발생한 이중 지불은 그냥 정말 빨리 발생된 게 빨리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인데 정말 강하면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정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 차이가 많이 나면 정말 빨리 생성된 트랜잭션이 이제 승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큰 금액을 결제를 했어요. 커피랑 아까 이제는 ABC 마트, 스타벅스에서 결제하는 게 뭐 만 원, 뭐 이렇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를테면 노트북, 몇백만 원짜리 노트북, 스마트폰, 뭐 심지어는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결제할 때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아까 소액은 한 1, 2초만 기다려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큰 거일 경우에는 그때도 크게 오래 기다리게 할 필요는 없다. 자, 서비스 업체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나름의 모니터링 시간을 기준을 정해서 결제 대금을 승인할지 말지를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큰 금액이다라고 하면 이게 뭐 한 5초 정도만 제 생각에는 5초면 몇 천만 원짜리 거래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제 중입니다. 그래서 5초 정도 기다리다가 승인 나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5초 안에 이중 지불 시도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것마저도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을 하면 좀 더 매끄럽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앨리스가 H마트에서 노트북을 구매 결제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이제 스캔해요. 사실 QR코드도 아니겠죠. 이제 이 정도 되면. 근데 이제 저희 상상력이 한계 때문에 QR코드를 스캔한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앨리스는 월렛에 표시된 구매 방법, 뭐 구매 조건 이런 것들이 떠요. 화면에. 그래서 구매 확정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앨리스 월렛이 이제 H마트 노드가 승인 처리할 때 한 1, 2초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이중 지불 시도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H마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이 템플릿에 따라서 이중 지불권으로 인해서 기존 송금권이 취소될 때까지 구매 대금이 재결제됩니다. 라는 안내창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지금 받은 돈이 내가 먼저 받았다고 생각해서 승인될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한 1, 2초 사이에 이중지불이 발견됐기 때문에 아주 재수 없으면 2초 뒤에 발생한 트랜잭션이 승인되고 이거는 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건을 문을 넣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먼저 발생한 이 이제 트랜잭션이 승인이 되면 지금 새로 만든 거는 무효가 되고 얘가 무효가 되면 요게 유효가 되는 형태의 트랜잭션을 새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H마트에 제공을 하고 이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중지불이 안 됐어요. 확실히 1, 2초도 아니고 이제 충분히 오랫동안 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이제 이중지불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면 요 녀석은 그 조건에 따라서 무조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앨리스는 확인 버튼 누르고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앨리스는 컴퓨터를 들고 매장을 나오고요. 10분 정도 뒤에 다음 블록이 생성되고 앨리스의 첫 번째 결제 트랜잭션은 취소가 돼요. 요게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요 취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나중에 이제 요게 취소될 거를 보험 삼아 이제 가 승인한 이 녀석이 실질적으로 밸리데이션이 되면서 이제 블록에 저장이 되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뭐 몇 시간씩 고객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이라고 하는 최고 시간 블록 생성 타임이 거래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이 블록 이제 비트 그 블록체인이 느리다고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이 느리다고 생각해서 그 블록 최고 시간을 계속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10분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 시간에 제약을 주는 게 전혀 아니다 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마지막 요게 이제 51%에 해당되는 거죠. 악의적인 이중지불 시도. 자, 그 위에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중지불은 전부 다 뭐 소프트웨어 버그라든가 우연히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51%의 네트워크를 이제 점유를 한다면 악의적으로 이중지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 악의적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의 피해를 입히려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거래 시에 상대방을 속이는 목적으로 첫 번째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즉, 예전에 제 어릴 때 그 오락실에서 동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실로 묶은 다음에 넣고 다시 빼요. 오락실 주인 아저씨 몰래. 그래서 돈을 넣으면 코인이 올라가죠? 줄로 다시 땡기면 어떻게 돼요? 넣었다 뺐다 하면은 기계를 속이는 거죠. 이중지불이라는 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한테 돈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게 한 다음에 물건을 받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사기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일종의 종도둑 같은 일이죠. 자, 이런 게 하나 있고 아니면 보다 본질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비트코인 SV에서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트코인 SV는 다른 이 경쟁자들 눈에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 거예요. 비트코인 SV가. 즉 비트코인, 진짜 비트코인은 매우 위협적이니까 그 네트워크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경우 모두 발생하기 어렵거나 발생하더라도 속의 성공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선 상대방을 속이는 시도에서 아까와 같은 얘기죠. 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P2P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누구나 트랜잭션을 모니터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지불 시도의 시간 차이가 동일한 블록 세션에서 이제 거의 동시에 발생했다. 그 얘기는 아까 위에서 다뤘죠.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악의적으로 할 때는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미 채굴된 블록에 있는 트랜잭션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이미 채굴된 트랜잭션을 내 포함되어 있는 트랜잭션을 이 경쟁하는 블럭을 만들어서 체인을 만들어서 요거를 무효시키고 다른 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같은 코인을 다른 데다 지불해버려. 이미 채굴된 거.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해시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려면 이미 채굴된 거를 하려면 최소한 전체 네트워크의 51%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 이미 블록에 기록된 트랜잭션을 사후에 이중지불 시도를 하는 경우라면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1% 이상의 CPU 파워를 공모해야지만 확률적으로 가능한데 자, 그러나 네트워크에서 거래되는 대금을 빼돌리자고 네트워크 전체 운용 비용의 51%를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오락실에서 그 제가 볼 때 이제 50원짜리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원짜리 넣고 다시 빼기 위해서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는 살짝 구멍 뚫고 이제 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그거는 안 돼요. 그 오락실 기계에 이 투자된 금액에 51%의 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50원 내가 떼먹겠다고 500만 원을 쓰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 내용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50원이 아니라 그렇게 이중지불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이중지불을 하겠다. 자,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큰 금액으로 이제 돈을 빼돌리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그냥 떨어지죠. 근데 빼돌린 게 뭐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을 빼돌렸는데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신뢰가 떨어지면 내가 빼돌린 돈이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것도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몰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51% 공격은 몰래 할 수가 없어요. 드러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몰래 할 수 있는 거라면 말이 되겠죠. 빼돌린 다음에 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백이라에 누구든지 다 보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돈을 빼돌려서 어떤 현금화하기 전에 먼저 네트워크가 붕괴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살행위예요. 자, 그럼 남은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돈도 필요 없어.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 경제적인 동기가 없어요. 근데 그냥 저주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냥 싫어서. 경제적 동기가 없고 그냥 이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자살폭탄 테러 하듯이 자기가 가진 자산을 그냥 쏟아붓고 다 매몰시키면서 난 이 네트워크를 그냥 망가뜨리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경우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도 성공하기가 어렵다. 자,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때에는 일종의 치킨게임이 시작이 된다. 치킨게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근데 싸움이 지속될수록 공격자에게는 불리한 게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승리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없어요. 없는 반면에 공격하는데 계속 경제적 비용은 들어가죠. 반면에 방어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 비용을 승리하는 순간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돈 쓰는 게 아니에요. 방어에 들어가는 돈이 헛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어를 하는 자는 투자 비용이 회수가 된다. 승리를 하는 통화. 그러면 계속 버틸 수가 있겠죠. 계속 이게 경합을 벌이더라도 버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쪽과 이겨봐야 정신 승리 외에 남는 게 없는 쪽이 치킨 게임을 벌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롱기스 체인 뭐 이런 룰에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아니스트한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스트한 거는 노드 네트워크에 온라인으로 있으면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자기가 관측한 거 그대로 이 화면 안 보여요. 본인이 관측한 거 그대로 예,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네트워크에 온라인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이미 한번 채굴됐던 거를 리홀그를 하게 된다. 당연히 관찰한 바에 따라서 어느 트랜잭션이 먼저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스트 로드들은 말 그대로 아니스트한 데이터에 대해서 투표를 계속하게 해나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퍼스트 씬 룰을 기반으로 그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자, 이 작업은 뭐다? 백이라에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백히 이런 공격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핵심 룰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 그러면 법률적인 책임까지 져야 돼요. 그래서 단지 정신 승리를 위해서 심각한 법률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다소 좀 장황했을지 몰라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좀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하자면 51% 공격 걱정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SUV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경험도 했었죠. 그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처하는 어떤 예비 훈련까지 됐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그
빠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그래서 해시율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낮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격이 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익명으로는 했지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SHA-256 해시라고 하는 게 장비가 이 시장도 좁고 결국은 BTC나 BCH 쪽 마이닝하는 어떤 그쪽 세력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이 공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응하는 법이 이미 익숙하게 잘 되어 있고 성공할 수가 없고 기존 공격도 지속을 하다가 공격자가 돈만 버리고 결국은 100개를 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만약에 또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위협적으로 느낀다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빠이빠이.